안녕하세요. 장마비가 내리고 난 후라든지 아니면 아주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에 이렇게 햇빛이 쫙 나게 되면은 고추밭에 반드시 방지해줘야 될 그러한 약재가 있습니다. 탄저병 약재가 되겠습니다. 탄저병은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흙에 떨어져서 고추 잎 같은데 이렇게 튀어가지고 탄저병 확산이 확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추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한 20cm 가까이 컸거든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탄저병이 와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려고 저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제를 했어도 또 이렇게 담배 나방 피해가가 가끔 하나씩 보입니다. 그래서 탄저병 약에다가 이러한 살충제를 같이 꼭 혼합을 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 농가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탄저병 약을 방제를 하실 때 효과를 아주 배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요소 비료를 넣어주는 겁니다. 요소 비료 이렇게 한 수저가 한 15g 됩니다. 그러면 두 수저를 작은 물에 딱 희석을 해서 다 넣고 나면은 탄저병 약에 희석해 놓은 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30g은 바로 물 한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소 비료를 넣어주면 좋은 이유가 요소태 질소는 탄저병 약을 같이 혼합해서 치게 되면 이 입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투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방제 효과가 뛰어나는데 또한 뭐가 좋냐면은 곰팡이 포자를 녹이는 효과도 또한 있습니다. 흰가루병이라든지 녹음병이라든지 이러한 곰팡이류 병에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치만 세균성 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류 병인 바로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태 질소를 함께 녹여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방제 효과가 아주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 꼭 장마 뒤에는 탄저병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